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몰라. 해몽가들을 다 불러서 자기가 꾼 꿈을 알아맞추라는 거야. 모르면 아예 완전히 다 죽이겠다.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다니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, 하나님 우리 형제들 친구들 셋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. 우리 왕의 꿈이 무슨 꿈입니까?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이 꿈을 보여주십니다. 거대한 금신상. 여러분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허리와 엉덩이 쪽은 동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철로 되어 있고 이 발은 흙으로 되어 있다.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? 지금 현재로서는 바벨론 왕이 세계를 통일해서 금과 같은 영광을 누린다. 그러나 이 바벨론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서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쳐부실 것이고 그리스, 헬라, 로마 이렇게 계속해서 이 땅에는 영원한 권세가 없다. 이게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일인데 나중에 왕이 다시 꿈을 꿀 때 대짐승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.